보육원 확충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개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에 맞춰 언론 인터뷰도 마련해서 워킹맘의 육아 고충을 함께 고민하는 LX 그룹 이미지로 부각시킬 생각입니다. 좋아. 이번 금요일에 있을 장학금 전달식에 홍보팀 직원도 와요? 제가 이사장님이랑 동행할 겁니다. 그래요? 그날 난 혁신 경제인 포럼에 참석하는데 거긴 안 와요? 다른 직원이 팔로우할 겁니다. 그 혁신 경제인 포럼 말이야. 이번엔 석준이가 우리 LX 그룹 대표로 갈 거예요. 예? 아, 제가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석준이한테 양보해. 아, 인사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석준이가 하면 되잖아. 아, 계속 참석하다가 이번에 빠지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 아, 동생한테 밀렸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입방아에 자면 오고 오지 마. 혁신 경제인 포럼이면 경영자 2세들 모임이에요. 누가 대표로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진다고요. 석환이 체면도 생각을 해줘야죠. 체면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거야. 석준이 처음 참석하는데 형이 돼서 그거 하나 양보 못해?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들 내가 다 후계자로 알고 있다고. 내가 가야 한다고. 아버지 생각이 저렇게 완고한데 어떻게 해. 석준이가 다쳐서 걷지 못한다면 모를까. 하비서, 석준이 다리 부러뜨려놔. 예? 생각하는 거 하고는. 그럼 어떡해? 하비서, 대한중학교 장학금 전달식이 몇 시지? 3시입니다. 혁신경제인 포럼은? 그것도 3시야. 그럼 그 시간에 석준이를 장학금 전달식에 보내는 거야. 에? 아니 거긴 이사장이랑 엄마가 가야지 석준이가 무슨 자격으로. 아, 석준이를 재단 부이사장으로 임명하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 그럼 되겠네? 아니 그런데 석준이가 거길 가겠다고 할까? 가게 만들어야지. 넌 포럼에 참석할 준비나 해. 오케이.